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W 5 시리즈 유저가 바라본 테슬라 모델 3 심한 편이고요. 외관 실내뿐만 아니라 주행, 특히 반자율 주행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께서 한두달 전에 뽑은 테슬라 모델 3인데요. 흔쾌히 제 리뷰를 위해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냥 차문이 열리는데요. 이 자동차 모양의 이 지붕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잠기고요. 두번 누르면 열립니다. 뭐 이렇게 안 누르고 그냥 차에 가깝게 가서 이렇게 열어줘도 열립니다. 자, 그러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지인의 차를 타고 써니베일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차가 911이었는데 포르쉐 911을 아주 재밌게 타고 정말 대단한 차다 막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매장에 갔는데. 테슬라 매장에서 이제 모델 X를 그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델 X를 시승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큰 덩치의 차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를 경험을 하고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뭐911 같은 경우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차고 한데 어쨌든 가솔린 차기 때문에 어떤 특정 RPM이 됐을 때 이제 터보가 터지면서 큰 출력을 내고 이렇게 뒤로 확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테슬라는 정말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어느 구간에서든지 악셀을 확 밟으면 이렇게 뒤로 확 젖혀진 느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시승을 잠깐 한 거기 때문에 뭐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모델 3를 몇년 만에 지금 테슬라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된 모델 3를 만나서 오래 운전을 해보니까 이 주행 질감이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제가 지난 그 아우디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BMW 5 시리즈를 작년에 출고하기 전에 10년 넘게 렉서스 ES를 탔었거든요. 그리고 그 렉서스 ES를 타기 전에는 파사트를 탔었고 그 전에는 니산 맥시마를 탔었고요. 공통적으로 다 전륜 구동이었고 뭐그 전에도 제가 현대차 타던 것들 다 전륜 구동이었는데 뭐 저는 평생 전륜 구동만 타왔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는 게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여러 차를 시승하면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5 시리즈 후륜 구동을 시승을 하고 그 후륜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덜컥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5 시리즈를 한 3개월 정도 렉서스랑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와, 제가 평생 전륜 구동을 몰았었고 뭐 렉서스도 10년 넘게 전륜 구동을 몰았었는데 그 정말 몇주안 되는 사이에 BMW 후륜 구동을 몰고 나니까 그 후륜의 감성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전륜인 렉서스를 타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정말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또 느껴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5 시리즈 후륜 구동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 감성을 너무 만끽하다 보니까 이 차가 전륜이냐 후륜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와중에 몇달 전에 이제 아우디 A6
그 전륜 모델이었는데 그 차를 타보고 또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전륜인데 약간 사륜 같은 감성, 후륜 같은 감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아우디의 A6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아우디 A6 쿼트로도 또 몰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아우디 A6 전륜 전용 모델은 아, 전륜인데 전륜 같지 않네라는 느낌 정도로 좋았는데, 아우디 A6의 쿼트로는 정말 네 바퀴의 접지력이 이렇게 땅을 움켜쥐면서 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5시리즈 엑스트라이브도 이제 몇 번 몰아봤는데, 엑스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사륜인데도 이제 전륜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래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아우디의 쿼트로는 항상 그거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랬고 제가 또 지난주에는 이트론을 또 몰아봤거든요. 예, 이트론은 또 시승을 해봤는데, 이트론은 사륜인데도 이제 밟았을 때 그 후륜의 모터가 커서 그런지 또 후륜 같은 사륜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테슬라 모델 3를 오랫동안 이제 시승을 해보니까 또 제가 이제 매일 가는 출퇴근길을 시승을 해보니까 또 이 주행 질감이 또 확 또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차도 이제 듀얼 모터라 그래서 앞에 모터가 하나 있고 뒤에 모터가 있는데요. 이 차도 제가 악셀을 이렇게 밟았을 때 치고 나간 느낌이 아우디 쿼트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륜인데 정말 느낌이 좋은 사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셀을 확 밟게 되면 약간 이제 후륜이 좀 더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의 사륜 느낌인데, 접지력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있어지고. 네, 지금 제가 언급한 차종들 중에서는 지금 이 테슬라의 사륜 시스템이 가장 재밌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여튼 놀랐습니다. 게다가 또 이 전기 모터에서 오는 이 즉각즉각한 반응이 너무나 신세계입니다. 뭐 제가 지금 이 차를 차주한테 이제 차주님께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요. 더 오래 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에 너무 정이 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차주님께 반납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 차주님들이 이 단차라든지 뭐 트렁크에서 물이 샌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이 주행 느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도 진짜 아우디하고 BMW와 보다는 한 단계 위고, 이 차주님은 지금 NOA는 아직 안 하셨거든요. 예, 지금 뭐 원래 작년에는 7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900만원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NOA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 쓰는 거는 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정체 구간을 만났을 때, 저는 지금 뭐 손을 이렇게 올려놓긴 하겠지만 발은 지금 매트에서 쉬고 있는 거고요. 뭐 앞차가의 간격 잘 잡고 있고, 제 BMW나 이제 아우디 같은 뭐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는 쓰게 되면 바쁩니다. 막 쓰게 되면 오토브레이크가 걸리고 엔진이 정지되고, 또 앞차 간격 가게 되면 엔진이 켜지고 그 또 앞차를 따라가야 되고 뭐 좀 복잡하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전기차는 그냥 앞에 차가 쓰면 섰다가 앞에 차가 가면 그냥 또 조용하게 따라가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전기차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 차를 몰아보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은 뭐 형광등 같은 존재라고 하면, 이 차는 약간 LED 같은 거고요. 조명 기기로 따지면, 뭐 컴퓨터 기기로 따지면 내연기관차는 그 하드가 돌아가는 그 디스크가 돌아가는 하드디스크라면, 이 전기차는 SSD 같고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내연기관차가 아날로그 시스템 같았다고 하면 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디지털 같습니다. 뭔가 한번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는 아날로그나 그런 이제 그 예전 기술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그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아 참 모델 Y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국에 빨리 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